오랜만이죠. 반가운 마음에 뭐라 말할까. 할 말이 많았는데 입가를 맴도네. 이 노래는요 어떤 멤버들의 어떤 사연이 담겨있을지 궁금합니다. 키노씨와 후이씨가 골라줬어요. 어떤 곡이죠? 네, 이 곡은 사실 저희가 연습생 때 그 여러 가지 미션의 평가를 매주 한 번씩 했었는데 네. 그때 듀엣 평가가 있었어요. 네네네. 저하고 후이 형이 팀이었는데 그때 이 곡을 하면서 살짝 브로맨스를 펼쳤는데 그때 그 이 가사가 되게 여성한테 어필 아 그 보고 싶은 마음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를 이제 남자한테 대입해가지고 네. 약간 미묘하다. 네, 약간 미묘. 네, 이게 무대를 보셔야 되는데 무대가 더 미묘했어요. 마지막에 둘이 마주치면 정말 와. 그렇구나. 아니 네. 그리고 키노 씨는 막내 라인 멤버예요. 네네네. 네, 방송을 통해서 우리 리더 후이 씨에게 바라는 점이 하나 지금 이 시간 기대밖에 없다. 하겠습니다. 저 후이 형 되게 오래 봤는데 펜타곤으로 이제 드디어 데뷔를 했어요. 네. 리더로서 많이 힘들고 할 텐데 앞으로 펜타곤에게 힘든 일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희 다른 아홉 멤버들보다 누구보다 힘들 텐데 놓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리더로서의 책임감, 지금 가지고 있는 책임감 변하지 말고. 아이고 우리 리더한테 파이팅 한번 해줄까요? 네. 자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